밤의주부에서는 지난 2년여 동안 코스코의 다양한 상품과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전라도 지역분들은 늘상 댓글로 코스트코를 가려면 엄두가 나지 않아요.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겠습니다. 코스코 가까이에 사시는 감독님이 부럽습니다. 라고 하셔서 저의 책임도 아닌데 괜히 제가 미안한 생각이 늘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라도 익산에 코스코가 입점한다는 소식입니다. 전라도 지역에 코스코가 생긴다는 이야기는 끝부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빨리 코스코 제품 또 시작해야 되겠죠? 코스코의 계절 상품은 항상 2, 3개월 빠르게 입고가 되는데요. 벌써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캠핑족들에게 군가당길 만한 캠핑용품이 되고 입고되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은 이런 상품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해지거든요. 캠핑가서 장작불에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장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장작이 아니고요. 시골집 대들보를 잘라온 것 같은 사각 목재입니다. 대들보를 잘라와서 특허를 받았나? 5kg에 13,990원. 아무리 봐도 길거리에서 많이 봤던 나무 토막인데 주워다 파는 거야? 코스코에 가면 매번 새로운 주방용품 구경하는 맛이 쏠쏠하죠? 세상 무거워 이거. 들 수가 없어. 엄청 무거운 주물팬인데요. 범랑처럼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한데 그냥 주물팬이면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데 코팅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 팬은 중국산입니다. 추천은 못해드려도 그냥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하시죠. 이번 제품은 대한민국 스테인레스 대표 브랜드 쿠게보 제품입니다. 뚝배기 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스테인레스 팝솥으로 봐야 되겠죠. 쿠게보는 코스코에 다양한 스테인레스 제품을 공급하는데요. 이 회사는 지난 27년간 독일, 프랑스, 미국, 이태리의 명품 스테인레스 주방기구를 OEM으로 생산했던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WMF, 셀리트, 헨켈, 이태리의 알레스의 많은 제품들이 쿠게보를 통해서 생산되었다는 사실 모르셨죠? 두 개에 45,990원. 필요하신 분 캡처하시죠. 바로 옆에 쿠게보 제품 또 하나 있습니다. 쓰레받기야? 아, 쓰레받기 아니고요. 대형 계란말이 하면 딱 좋을 제품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쓰레받이 비슷하기도 하네. 대형 뒤집개도 함께 주는데요. 37,990원입니다. 계란말이 자신 있으신 분 캡처하시죠. 이런 애들이 독일의 WMF 상품 달고 나왔으면 저 뒤집개 하나가 프라이팬 가격일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질 만한 상품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트라몬티나의 스티머가 포함된 스테인레스 냄비입니다. 이 브랜드는 잠시 전에 봤던 제품이죠. 주물 프라이팬. 그렇다고 중국 브랜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브라질 회사로 알고 있고요. 주로 중국 OEM을 해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의 쿠게보랑 항상 가격 경쟁을 하는 회사인데요. 비록 중국 OEM이지만 이번엔 코팅 없는 스테인레스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스테인레스 명품 휘슬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말이 나온 김에 스테인레스 구매 방법도 잠깐 소개해드릴까요? 가끔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격이 저렴한 명품 제품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꼭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 제품이 어디서 만들어진 제품인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생각보다 싸다고 생각될 때 상품을 뒤집어보면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를 달고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품은 주로 홈쇼핑에서 본 상품을 팔면서 사은품으로 끼워 파는 상품이 시중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품 구매하느니 차라리 코스코에 저렴한 상품 구매하는 것이 낫습니다. 코스코 휘슬러 냄비 세트에 관심 있으신 분 캡처하시죠. 야매주부
이번엔 코스코에 오신 분들이 대체 어떤 상품을 주로 구매하는지 훔쳐보면서 짧게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하목장 우유인데요. 저희도 매번 사오는 제품입니다. 우유를 많이 드시지 않는 가정에서 딱 어울리는 상품인데요. 180ml 낱개로 되어 있고 12개가 들어있습니다. 어머, 저분은 카페를 하시는 분 같죠? 코스코의 베이글은 말씀 안 드려도 워낙 유명하고요. 항상 제가 코스코는 크로아상이다 라고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요. 크로아상 중에 조금 다른 녀석이 있습니다. 크림이 잔뜩 들어있는 커스터드 필리드 크로아상. 코스코 빵을 추천하는 이유는 언제나 프랑스산 밀가루에 프랑스산 버터를 사용한다는 거, 그렇다고 살이 안 찐다는 건 아닌 거, 돼지가 되는 건 책임질 수 없다는 거. 요즘 백짬뽕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I will be back. 백짬뽕죠? 네. 맛은 굴짬뽕 맛이고요. 사천식이라 칼칼하고 매콤합니다. 박스로 구매하지는 마시고요. 가까운 동네 마트에서 낱개로 구매해서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박스로 구매하시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영국 도자기 대표 브랜드 웨지우드 접시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야매주부 정독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70원과 플러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상품은 코스코의 마지막 상품으로 털어내는 상품입니다. 전문 용어로 떨이라고 그러죠. 몇 박스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일산 코스코에 오시면 구매가 가능할 듯 합니다. 세일도 아니고 떨이도 아닌데 엄청 싸게 판매하는 접시 세트가 있습니다. 미노웨어의 4개의 접시가 21,990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또 일본 거 소개한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요. 뭐 정 싫으시면 재떨이로 쓰시든가. 색깔이가 재떨이 같잖아요. 야매주부. 지난주에 코스코 토마호크를 추천해드렸는데 토마호크를 굽는 내내 우리 집 개노무스키가 어찌나 침을 흘리고 먹고 싶어 하든지, 남은 뼈다귀를 줬는데도 살덩이 붙어있는 토마호크 사내라고 며칠을 땡깡을 부려서 할 수 없이 개노무스키용 토마호크를 사왔습니다. 하지만 먹기 전에 몇 가지 학습을 끝내야 먹을 수 있겠죠? 빨리 줘, 배고파. 장난치지 말고 달라고. 또 이런다, 또 이래. 선. 옜다. 옜다. 가위바위보. 됐냐? 사봐. 아, 똥기 훈련시키네. 빵! 어느 쪽으로 넘어져야 되지? 이쪽, 이쪽인가? 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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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자. 코스코 토마호크 추천 영상 아직 안 보신 분, 요 위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머, 어떻게 이놈의 시기냐? 아차차차. 마지막으로 전라도 코스코 입점 소식 전해드려야 되겠죠? 그동안 코스코는 광주, 전주, 순천 등 코스코를 입점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지역 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익산시에서 코스코 입점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익산시가 허락한다 해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이 지역 역시 소상공인들이 반대를 하면 그 입점 시기는 늦춰질 수 있다고 하네요. 서울, 경기, 충청, 경상도 모든 지역에서 코스코가 입점해 있는데 이번엔 전라도 지역에도 입점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럴 땐 소상공인 편에 서야 되나요? 일반 소비자 편에 서야 할까요? 마치겠습니다.